안녕하세요, 닉쌤입니다. 오늘은 자이언트의 꺼내 먹어요 기타 레슨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꺼내 먹을 코드는 동일합니다. 인트로, 벌스, 코러스 모두 동일한데요.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코드는 E 메이저 7입니다. E 메이저 7은 네 번째 플랫에 1번, 2번, 3번을 동시에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사인음, 이 근음이라고 하는데요. 이 근음이 E 코드이기 때문에 B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 E7인데요. E7은 우리가 잘 아는 E7 요거지만 여기서는 코드 진행상 자, 높은 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D 코드에서 D7 코드에서 하나, 두칸 옮기시면 E7이 됩니다. E7에서 근음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살펴보면요. 3번 플랫에 2번 줄, 4번 플랫에 3번, 1번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진행이 원, 퍼커시브 투 이렇게 됩니다. A 메이저 7은 자, 2번 플랫에 3번 줄, 4번 줄, 그다음에 1번 플랫에 3번 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A 마이너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마이너. 자, 이 도음이 마이너 음이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식스 음인 F 샵을 넣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. G 샵 마이너 세븐. 자, 네 번째 플랫에 세 개를 잡으시고요. 자, 4, 3, 2까지 잡으시고 근음인 6번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요게 두칸 내려가시면 F샵 마이너 7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코드가 나오는데요. C샵 플랫 13 나오는데요. C샵은 네 번째 줄에 발을 대주시고요. 이 라음이 솔, 라, 이게 13, 플랫 13 음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해머링 온을 넣어줬습니다. 요 음입니다. 그래서 코드는 C샵 플랫 13 음은 요렇게 됩니다. 근음은 5번 줄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는 B7 코드입니다. B7 코드는 2번 플랫에 5번 줄, 3번 줄, 1번 줄 잡으시고 1번 플랫에 레샵 잡으십니다. 레샵. 4번 줄, 1번 플랫입니다. 쉬지 않죠. 바쁘죠. 이렇게까지 해야